먼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래 써주셨는데 이렇게 부여받았어요. Yeah, clear, okay? Yeah, it's okay. Yeah? Yeah. 이러고 있다가 딱 바닥 나왔어. 근데 내가 딱 돌아섰어.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은 거기 내가 한번 붙였어. 이렇게 하다가 서서 이렇게 뛰어. 발에 세게 뛰니까. 감독이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싸움에 나이는 것을 잘 드시면 아시죠. 볼을 못 차게 계속 흔들어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안 싸우려고 하면 늘어지면 워밍업부터 시작하고 강하게 심어. 오케이. 네. 경기도 이제 우리한테 올해 좀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오늘도 기회를 좀 놓치면은 사실 너무 우리가 바보인 느낌.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선수들이 같이 우리 쌤이 말했던 것처럼 경기가 있어 초반에 나부터 그냥 부딪히고 볼 뺏겨도 끝까지 추격해서 볼 뺏고 할 테니까 선수들이 그런 거 다 생각하시면서 경기장에 즐겁게 또 이제 재밌게 뛰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려고 싶은 거는 팀워크에 공격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팀 플레이는 기록하고 나서 예! 함께! 이거! 벤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에너지 대한 거야. Let's boost up the energy. Let's make the fans believe that we are coming to win. 팬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걸 믿을 수 있게 지금부터 시작한다. 사람이 있는 거.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이제 맡겨주신 구단주님, 선수단 지원하느라 수고한 구단 프런트, 지원 스텝, 피바람, 폭염 등 굳은 날씨 가리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선수단과 함께 해준 우리의 FC 서울 서포터스 여러분, 그리고 구리 훈련장 잔디 관리하시는 분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C 서울의 발전과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 노력을 기울인 우리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